자, 일단 30분 어제 숙제로 해석 냈었고, 그죠? 자, 일단 31번부터 체크 먼저 할게요. 31번의 답은 3번. 오, 32번의 답은 1번. 33번. 3번. 이거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34번에 1번. 오, 33번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이 33번을 한번 우리가 해볼 텐데, 자, 해석을 먼저 봅시다. 선생님, 여기 어려운 단어들 체크 좀 해놨는데, 같이 좀 봅시다. 자, common이란 단어가 있어요, common. 이거는 흔한. passenger란 건 뭐냐면 승객입니다, 승객. 그 다음에, so as to란 단어. 우리가 다른 말로 in order to라는 단어 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문법이니까 잘 체크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steer, 조종하다는 뜻입니다. steer. 그 다음에 lean이라는 단어는 run 아니에요. lean은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it up straight란 말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다는 뜻입니다. sitting up straight의 sit up straight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그 뒤에 나온 literally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줄에 critical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critical이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심각한이라는 뜻입니다. 심각한. 우리 치명적이라는 거 있죠? 그롤 게임에 나오는 그 단어가 여기서는 쓰였어요. 그 단어로 치명적, 아주 심각한. require는 뭔가를 필요로 하다. 자, 그 다음에 그다 같은 줄에 lack of a lack은 무엇의 부족. 그다음 coordination은요, 협력입니다. 그럼 lack of coordination은 협력의 부족이 되겠죠. 그 바로 다음 줄에 disastrous, 재앙에 가까운 또는 재앙적인, 재앙적이란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재앙적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뭐 1번의 원은 경고하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건 stop from ing는 ing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Stop rider from speeding은 운전자가 스피드 내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다음 미러란 단어는 뭔가를 비추다, 뭔가를 반영하다. 우리 거울이라는 뜻 쓰면 안 됩니다. 미러는 뭔가를 잘 보여주고 반영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relieve란 단어. relieve는요, 편하게 좀 뭐가 풀어주다. 뒤에 anxiety란 단어가 걱정입니다. 감정적 걱정을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relieve. 자, 모니터란 것은 관리하다. 관리하다. 자, 일단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내용 봅시다. 원래는 이걸 다 시켜야 되는데, 운이 좋은 줄 아세요? 자, in Dutch bicycle culture인데, Dutch가 뭘까, Dutch? 우리 Dutch pay 할때그 Dutch거든요? 사람들이 Dutch 하면 뭐, 도이칠랜드 뭐 이래가지고 무슨 저기 독일인 줄 아네. Dutch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자, 자전거 문화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common, 그건 흔하다. 그게 뭐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주어죠. 뭐가 흔한 거냐? 진주어는 to have부터 마지막까지. 핵심이죠. 우리가 문장의 시작 부분에 벌써 이런 게 나온 게 갖는 건 아주 흔한 겁니다. passenger란 것은 승객을 on the backseat, 뒷좌석에 승객을 데리고 있는 건 아주 흔하다. 우리는 자전거의 뒷좌석에 누구 잘안 태우죠. 심지어 선생님도 자전거는 뒷좌석이 없어요. 그런 게또 요새는 그렇지. 근데 여기 이 문화에서 그랬나 봐요. 자,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뭐 하기 위해서. 라이더라는 것은 운전자의 movement, 움직임들을 follow, 뒤따르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뒤에 봐야지 문맥상 알겠죠? The person on the back seat. 문장의 주어는 the person이겠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동사가 needs가 되죠. 필요로 한다. 주어인 그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꽉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운전한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잘 잡아야 한다. 그 사람을. 자, bicycle의 turn. 자, 여기서는 not just a, but also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ot only가 아니고 just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But also.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 A가 아니라 B도 아니고 A, B 둘 다란 뜻이죠? 자, 바이스크는요, 턴이란 것은, 이게, 뭐야, 턴이 뭐야,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 도는데, 단지 스티어링은 뭔가를 조종하는 것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leaning, 기울인다라는 이 행위에 의하여, 자전거는 그 방향을 틉니다라는 뜻이에요. 자전거 타보는 사람 다 알겠지만, 운전대 핸들만 돌리는 게 아니고, 운전대와 함께 몸을 옆으로 움직이게 딱 기울려야지 그게 맞춰서 이렇게 돌죠. 물론 이제 천천히 달릴 땐 상관없는데,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오른쪽으로 턴, 왼쪽 턴 하면은, 물론 우리가 이 자전거 핸들을 움직이지만, 몸을 이렇게 딱 움직여서 하죠. 그걸 의미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타고 있는 이 패신저는 뭐가 필요할까? needs to lea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기울려야 합니다. as they rider. 그 운전하는 사람 같이. 자, 선생님 이거 반대로 딱 주고받은 적 있어요. 오토바이를 탔는데, 저기 무등산 산장에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길이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잖아요. 오토바이가, 이게 바이크가 굉장히 그큰 바이크예요. 우리 그, 뭐, 미국산 아주 큰 바이크거든요. 근데 굉장히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인데, 선생님 뒷좌석 탔어요. 운전을 그때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몰든 사람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웬만큼 이게 기울어지면 선생님도 괜찮겠는데, 이게 도로라면, 아니, 무슨 오토바이가 이렇게까지 기울어진 거야. 아니,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운전자가 이렇게 타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 뒤에 탄 나도 같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일어서갖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같이 못 눕겠는 거야. 그랬더니 운전하는 사람이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더라고. 이제 왜냐면 같이 무게를 중심을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일어선 거야. 반대쪽으로 살고 싶으니까 넘어질까봐. 그랬더니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더라고 나한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이쪽 움직여줘야 돼요. 이건 지금 운전 방향이에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법이 하나 나왔죠. 자, a passenger가 주어, 사실은 would literally be가 동사입니다. 중간에 관계대명사 후, 무슨격,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승객인데 어떤 승객? keep 계속해서 sitting up straight.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있는 선생님 말했던 그런 거죠. 일종의 같이 한쪽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살아야겠다. 나와 고개를 그냥 꼿꼿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뒤로 숙이는 게 아니고 양옆이에요. 오른쪽 왼쪽으로. 자, 이렇게 있는 그 패신저는 문자 그대로 pain in the behind. 이게 무슨 말일까? 뒷좌석에 있는 pain은 고통이란 말은 골칫거리란 뜻입니다. 오케이? 고통이란 말이 얘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처럼. 너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 사고 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존재란 뜻입니다. On motorcycle, motorcycle. 우리가 오토바이에서는요, this is even more critical.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중요해요. 선생님 경우처럼. They are higher speed. 그들의 더 높은 스피드는요, require, 필요로 한다. 뭐를 더 많은 리닝을 필요하죠. On turn, 돌 때마다. 선생님 안 했죠? 아주 그냥 욕을 작살나게 먹었어요. 어릴 때라 그나마. 자, 그리고 이러한 코디네이션, 이때 코디네이션은 뭘까? 협력은 라이더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기울여 주는 것, 이것의 부족은 결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disastrous, dangerous 같은 뜻이죠. 자, 그러면 이 패신저는요, 있어 진정한 파트너야. 맞죠? 그 라이드에서 우리가 운전 중에 자, 그런과 동시에 무엇을 기대를 하게 되느냐? 당연히 그 라이더의 모든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해 줘야 되니까 따라하다는 말로 follow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그걸 그대로 mirror란 뭡니까? 반영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의미의 3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요거 방송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갖고 오시고 숙제는요, 지금 34번까지 됐죠? 35번부터 해가지고, 뭐, 오늘 숙제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40번까지 합시다. 40번까지. 왜, 문법이 별로 없는데. 왜, 그것도 많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엄살을 폈어요? 35에서 40까지. 39.
죽고 싶다고? 39. 39? 아, 39요. 알겠습니다. 와, 39. 좋아요. 39까지.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